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도 정기고시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고시하는 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은 올해 1월 1일부터 비고시된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구조와 용도, 신축 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이번에 고시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제곱미터당 61만 원으로 기준시가뿐만 아니라 지방세 건물시가 표준액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됩니다.